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곳이 됐는데 사람들이 영등포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직이 많아서 규모는 자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연대해 나가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분야를 보시면 저희가 문화, 교육, 복지 이쪽이 많습니다. 하자센터를 기반해서 문화 쪽에 그 인큐베이팅 됐던 데가 있고요. 물레가 또 예술촌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을 기반해서 또 문화예술 쪽에 사회적 기업들이 인큐베이팅 된데도 있고, 그리고 제조가 거의 없고 문화, 교육, 복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상품이 없고 서비스가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12월에 창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협의회도 만들어지고 또 조례도 만들어지고 지금 태평의 노동사업단 지원인데 이렇게 쭉쭉쭉 아주 숨가쁘게 막 진행됐는데 이 과정을 제가 짧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예, 모든 일은 2013년 3월 25일 영등포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자 토론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2년 한 중순 후반에 영등포에서 가서 이제 놀기 시작하였는데 13년 3월 25일 날 구청에서 전체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오라고, 꼭 오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전체 모이는 모임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영등포구 이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구청이 주최한 모임이었고요. 구청이 뭐를 하고 싶었냐면 이때 이제 토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팀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협의회를 만들자 이러시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협의회를.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정관을 막 이렇게 내시면서 그러는데 분위기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전체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앉아 계시고 팀장님은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이렇게 협의회 같은 걸 그전에도 좀 조직해보고 하는 경험은 있으니까 이상한 거 협의체가 아니고 협의인데 왜 팀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제 처음 갔는데 내가 낯선 사람이 내가 말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이제 참을린자를 몇 번 쓰면서 계속 있었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손 들고 마이크 잡고 팀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게 이거는 민의협의회인데 왜 관이 그 토론회라고 하면서 왜 협의회를 만드는 자리로 하냐고 사전에 논의도 되지 않았고 협의회는 민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민이 만들 때 관이 이제 도와주시면 되지 이렇게 주도하시는 건 협의체도 아닌데 좀 이상한 모양인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그때 이제 팀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지 꼭 자기가 만들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갑자기 저한테 딱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딱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마이크 잡고 어떻게 했냐면 그날 처음으로 영등포에 있는 전체 대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날에 이렇게 여기 모임처럼 한 7, 8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병이 있잖아요. 마을기업 모이세요. 그 예비사회적 기업 모이세요. 사회적 기업 모이세요. 라고 해서 각 그룹별로 보면 우리에게 앞에 보면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별로 대표 할당제예요. 협의회를 준비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 잘못하다가 이제 이상한 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자라고 해서 마을기업은 4개밖에 안 되지만 부문이라고 한 특성이 있으니 한 명이 대표로 참여하시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한 두 분, 뭐 인증사회적 기업은 한 그래도 그 규모가 많아서 한 3, 4분, 그리고 협동조합